두 손으로 들어야 할 만큼 품 안에 풍성하게 들어오는 큰 크기의 채소가 있습니다. 노란 색깔의 채소, 바로 늙은 호박인데요. 이름은 늙은 호박이지만 노랗게 잘 익은 절정의 순간에 수확했기 때문에 맛과 영양이 풍성합니다. 특히 호박은 잘 익을수록 당분이 증가하는데요. 잘 익은 늙은 호박의 당분은 소화 흡수를 잘 되게 해서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들이나 회복기 환자에게 더없이 좋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베타카로틴이란 성분 때문에 늙은 호박은 노란빛을 띠는데요. 이 성분은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고 눈과 호흡기, 체내 점막 등을 건강하게 가꿔줘서 안구 건조증이나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늙은 호박으로 호박 꿀단지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늙은 호박의 꼭지 부위를 뚜껑처럼 잘라내고요. 그 속에 꿀로 채운 다음 3시간 정도 푹 쪄낸 뒤 익어서 흐물흐물해진 호박을 3배 보자기로 짜서 모아진 국물을 마시면 되는데요. 한번 만들어 놓고 편하게 마시면 붓기 제거에도 좋고 감기 예방에도 그만이라고 합니다. 늙은 호박으로 환절기 가족 건강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농협하늘로마트 농산물 가격정보였습니다.